시집가도 되겠어요. 쪽두리가 잘 어울려요. 쪽두리 쓰면 뭐해. 목소리가 안 바뀌는데. 목소리라고 어디 시집 가노. 경쾌하겠다. 씨발. 나 또 어저께 그 얘기 너무 웃겼는데. 아니 밤에 이렇게 하다가 경쾌하겠어. 언니 목욕탕에서 해준 얘기 너무 웃겼는데. 뭐? 그 며느리인 줄 안다면서. 어? 그 며느리인 줄 안다. 그 응이 며느리. 며느리 아이가. 어. 그러니까 나 그 얘기 해줄까요?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. 우리 집이 시골이거든요, 되게. 근데 어제 시골 얘기가 나와서 초롱의 집이 시골이거든. 그 시골은 그 좀 무지예요. 옆집에 우리 이제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어떤 아저씨 부부가 있는데 우리 아빠 친구들이야. 근데 우리 집이 이제 남자 넷, 여자 하나, 여동생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 큰 여자애,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애가 가니까. 그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엄마 진짜 돌아가시고 그 땅 문제 때문에 그 옆집을 옆집이랑 같이 땅이 물려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뭐 합의를 보고 뭐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 집에 갔는데 우리 아빠가 뭐 내 이름 이제 내 이름 다 알잖아요. 성기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아저씨 부부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. 그래갖고 이제 그 아저씨가 누구? 이랬더니 우리 아빠가 둘째 이런 거야. 우리 아빠는 둘째 나를 얘기한 거예요. 성기라고 얘기한 건데 그 옆에 이제 그 앞서는 아줌마 이러는 거야. 어머나 성기 와이프는 세상에 모델처럼 비율도 좋다 하면서 아이고 이런 아가씨 어디서 만났냐면서. 그래서 집에 가잖아요. 한 번씩 가면 인사하잖아요. 아 고양이라고 왔나 보네. 근데 성기는 안 왔나 이러면서 나한테 그래요. 아직도 그 아줌마가. 아 네 성기씨 좀 바빠요. 아 어제 추전이랑 목욕탕 갔는데 이 얘기 듣고 빵 터졌어. 어머 님도 성기 나도 성기. 그래서 한 번씩 집에 가면 그 아줌마 만나면 그러잖아. 그 성기는 안 왔나 보네 이러면서.